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지 에어서클 스마트 터치 LED 공기청정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대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손 크기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차량의 컵홀더에 넣으면 딱 맞는 크기일 것 같아요. 사용 설명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USB 케이블이 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구멍이 나 있는데, 그 360도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흡입구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도 360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여기는 공기 배출구. 탁한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필터를 거쳐갖고 신선한 공기로 빠져나오는 배출구예요. 이쪽에 보시면 전원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USB를 꽂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탁탁 소리가 날 때 돌리시고, 안쪽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오염이 되면 갈아 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안쪽에 필터 있는 쪽에는 아로마 향이 나는 걸 좀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면 실내 향기가 훨씬 더 향기로워지고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원을 꽂아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충전기에서 뺀 그 단자에다가 끼워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USB 케이블을 집어넣고 여기 전원 연결선에다가 꽂아볼게요. 조금 켜볼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색깔 이쁘다. 공기청정기가 사용 가능한 평수는 한 3평 이하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방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차량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를 차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고 공기청정기는 컵홀더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작동을 시켜볼까요? 전원 있는 곳으로 손을 살짝 터치를 하면 LED 등이 들어오면서 작동하는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나네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내부 순환을 눌러놓잖아요. 그러면 내부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할 때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러면 운전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항상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스마트한 시니어들의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